김종이 영상툰. 안녕하세요. 저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. 제가 고등학교 때 꿈이 가수였어요. 인기 아이돌이 되고 싶었죠. 뭐해? 나 긍정 아이돌 오빠들 스티커 공책에 붙이고 있어. 나도 한 장만 줘. 내 공책에 붙일 거야. 자, 여기. 이번에 긍정 아이돌 오빠들 콘서트 하면 가고 싶다. 맞아, 진짜 가고 싶어. 근데 인기가 많아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. 표 금방 매진되잖아. 휴, 그러게. 가보고 싶은데. 긍정 아이돌 오빠들 콘서트 티켓 때문에 그러니? 구하기 힘들잖아. 우리 아빠는 연예인이라서 난 쉽게 구할 수 있는데. 부럽지? 우와, 정말? 부럽다. 나도 같이 가고 싶다. 저는 긍정 아이돌 오빠들을 보며 가수 아이돌의 꿈을 키워왔었고 콘서트 티켓을 구하고 싶은데 구하기 힘들었어요. 헐, 너희 아빠 연예인이야? 누군데? 우리 아빠? 킹 왕짱 긍정이 라고 알아? 와, 너희 아버지 유명하시다. 너는 콘서트 티켓도 금방 구할 수 있고 부럽네. 우리 아빠는 유명해서 못하는 거 없어. 모든 연예인들 다 만날 수 있어. 친구 중에 유명한 연예인 딸이 있었어요. 이번에 아이돌 오디션이 있어서 가보려고. 근데 너무 떨려. 경쟁률도 엄청 세. 걱정하지 마. 넌 잘할 수 있을 거야. 고마워, 응원해줘서. 휴, 긴장된다. 너 아이돌 오디션 보니? 응, 나 아이돌 꿈이라서. 그렇구나. 나는 이번 주 주말에 우리 아빠랑 아이돌이랑 식사하는데. 아, 그래? 부럽다. 경쟁률 강한데 뭐 해도 될진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봐. 나는 다음 주엔 우리 아빠 예능 감독님들도 식사하거든. 그래? 너 대단하고 부럽다. 솔직히 유명한 연예인의 아빠로 둔 그 친구가 부러웠어요. 그 친구는 자랑도 심하긴 했지만 부러운 건 부러운 거였죠. 사랑해요 꿈순 꿈돌이. 사랑해요. 감동적인 음색이네요. 잘 들었어요. 저는 운이 좋게 오디션에 합격이 되었어요. 유명한 회사는 아니었지만 저는 합격이 되었단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고 꿈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면 꼭 인기 아이돌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.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방과 후엔 소속사 연습생으로 열심히 노래, 춤 등 연습하고 노력했어요. 그렇게 2년이 흐르고 저는 성인이 되었어요. 여보세요? 여기 부정가라고 괴로워. 네? 거긴 왜요? 아, 오라면 와. 글쎄, 너 데뷔시킬지 말지 의논하고 앨범 낼지 말지 의논하라고 부르는 거야. 부르셨어요? 아이, 왜 이리 늦게 왔어. 한참 기다렸잖아. 죄송합니다. 제가 차가 없어서 버스 타고 와서요. 아이, 뭐야, 차도 없어? 차 갖고 싶어? 어? 차 갖고 돈 벌고 그러려면 돈 많이 벌어야겠네. 여기 이리 앉아. 왜 이리 옷을 꽁꽁 껴입고 왔어? 덥겠다. 좀 편하게 입어. 저 앨범에 대해 이야기 나누자고 해서 왔는데요. 앨범? 그래, 그 앨범 누가 내줄 수 있을 것 같아? 사장님이요. 그래, 내가 해줄 수 있는 거야. 그럼 나한테 잘 보여야겠지? 아, 목마르네. 술잔이 비었잖아. 뭐하냐, 술 안 따르고. 네? 제가요? 그럼 누가 따르냐? 술은 여자가 따라야지 맛이지. 앨범 내주겠다고 한 게 술 따르라고 한 거였어? 앨범에 대해선 이야기도 안 하잖아. 그래도 술 따르면 앨범 내줄 수 있지 않을까? 그래, 잘한다, 잘해. 크, 인기 아이돌 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지. 그래, 이번만 술 따르고 앨범만 나오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. 참자, 이번만 참아보자. 아이쿠, 왜 이렇게 덥냐? 아, 술도 취하고 근처 모텔 가서 자야 되나? 그나저나 연습하느라 힘들지? 내가 근육 좀 풀어줄까? 근육 뭉친 것 같아 보여. 아니요, 괜찮습니다. 너 앨범 안 내고 싶어? 평생 연습생으로 살래? 나한테 잘 보여서 앨범 내고 싶어하는 애들이 줄을 섰어, 알아? 넌 뒤에 백도 없으면서 튕겨봤자 네가 아이돌 할 수 있을 것 같아?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해야지. 저 이렇게 앨범 내고 싶진 않아요. 저는 그렇게 오랜 기간 연습해온 소속사 연습생을 포기했어요. 휴, 정말 부모님이 유명한 연예인이니까 저렇게 쉽게 TV에도 나오네.
고등학교 때 유명한 연예인을 부모로 둔 친구는 TV에 잘 나오더라고요. 저는 지금 아이돌 꿈을 포기했지만 제 인생이 망하거나 우울하진 않아요. 저는 다른 또 다른 꿈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. 긍정이 툰을 보면서 아이돌 꿈을 가진 분들이 많던데 다들 유명 아이돌이 되시길 응원합니다. 차가운 현실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래요. 여러분, 지금 당장 꿈이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겐 또 다른 좋은 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.